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이라고 해요.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8장 1절에 예수님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 나병 고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소문도 듣고 또 성경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문도 좋은 소문 들으면 그 문둥병자 중에 열 문둥병자 이야기를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서 그들이 멀리 서서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혈루병 걸렸던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대요.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교회 소문도 좋아야지 교회가 날로 부흥해요. 근데 교회 소문이 안 좋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확 열려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오미 같은 여자는 룻기서에 보니까 고향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곡식을 주셨다는 소문 듣고 돌아가다가 거기에서부터 주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좋은 소문을 자꾸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소문 듣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기 인생의 영원한 구원도 받을 수 있는데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육신이 딱 그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애가 타는데 육신이 아주 의도적으로 딱 막아봐. 교회 다니면 큰일 나. 아, 교회 가서 좋은 일 없어. 딱 막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그 구원받을 길을 막아버리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안티와 같은 그리고 악플을 다는 소문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원수지만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도 영원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사실 육신이 이렇게 있으면 육신만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구원받고 싶고 예수 만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쳐요. 전혀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교회 처음 딱 왔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가 아니고 그냥 교회 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흘러요. 자기도 모르게 물어봐요. 왜 우세요? 몰라요. 아, 왜 우시는데요? 우시면서도 몰라요? 몰라요. 자꾸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육신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다. 이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됐구나. 이 기뻐서 너무 기뻐가지고 마치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자녀와 아버지가 만난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악플이 막아요. 그 길을 안 좋은 소문이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나님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좋은 예수의 소문이 좋은 교회의 소문이 쫙 뻗어나가는 천하만민을 복주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소문이 자꾸 나가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듣는 대로 여러분들이 찾아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교회 갔는데도 자꾸 안 믿어지고요. 의심이 생긴다. 이런 분들도 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믿음은 들을 때 나지만 선물이거든요. 선물. 루디아 같은 여자는 우리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 루디아에게는 하나님 마음을 열고 믿어지게 하시더니 왜 나는 마음도 안 열리고 안 믿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차별받으면서도 누구는 믿게 되는데 누구는 안 믿어져. 여러분 믿으면 루스드라에 있었던 앉은뱅이 한 번도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듣고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앉은뱅이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납니까? 믿음만 생기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자꾸만 의심만 생기고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은 들으면 믿음을 주신다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차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차별받는 것을 무심코 지나가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것뿐 아니라 모든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차별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뭐 마음에 애타는 게 없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야 그냥 팔자리연이 하고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한테 차별받는 걸 억울하게 여기고 아, 나는 도저히 하나님한테 차별받을 수가 없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돈 버는 실력이 없어서 세상 사는데 그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라는데 내가 왜 똑같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겨? 누구는 믿음대로 돼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없어? 이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왜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나 믿음 주셔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하게 하나님께 항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소돔고모라 성에 지금 자기 조카가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 소돔성이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시키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성에 의인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지. 그러면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나중에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공의로운 하나님께 항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저 집사하고 나하고 교회 출석한 지 지금 똑같이 됐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1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안 믿어져요. 아직도 설교를 들으면 귀에서 맹맹 돌다가 사라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해야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오셔서 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설교를 들었던 루디아도 그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루스드라의 앉은뱅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팔자가 확 달라졌는데 심지어는 여기 오늘 처음 보는 그 문둥병자도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거지요. 아 나도 병 고칠 수 있구나. 나도 팔자 바꿀 수 있구나.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께 내가 성실껏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지금 자식도 없는데 죽으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 항의해요. 한번 이사야서 38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8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그럼 뭐라고 기도했나?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봉사했어요. 나 하나님께 성심성의껏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항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항의했더니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성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억울하잖아요. 누군 방언 받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교회 다녔는데 왜 방언 안 주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천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옥산 기도원에 계실 때 갔더니 방언 못하는 거 뒤로 가라고 해서 제가 뒤에 가 있었어요. 아이고 참, 그 뭐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몇 번을 드렸는지 몰라요.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앞에 가서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아니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방언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목사 아들이고 평생 교회 다녔는데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 주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방언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울었더니요 하나님이 저에게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 방언을 딱 받고 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야 하나님이 날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차별받는 걸 넘기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차별받아도 억울한데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차별받는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항의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봉사했잖아요. 헛수고가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거 헛수고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히스기야에게 들어주신 것처럼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근데 저는요 공로도 없고 하나님께 항의할 만한 제 자격도 안 돼요. 사실 교회도 그냥 겨우 다니고 있고요 제 힘 가지고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면 전도사 쳐들어올까 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냥 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아 그러니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바로 문둥병자의 고백이거든요.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돌아보기에도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이런 은혜 받을 만한 공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달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지요.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세상적인 것만 이렇게 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원한다는 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내가 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돼요. 한번 성경을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원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원하는데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막 그거를 하려고 그러고 내 속에 있는 육체가 막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두 가지가 막 부딪혀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이 원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 나오면서요 아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되는 일이 없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요. 로마서 7장 19절 거기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무언은 행하지 않고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해. 그런데 악을 자꾸 행해요. 원하는 걸 못해. 계속 보겠어요. 20절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내 속에 아주 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원하는 게 안 돼요. 뭐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악을 가지고 막 그냥 악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 많잖아요. 막 치열하게 그거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이를 악물고 막 우리가 악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냥 뭐 이를 악물고 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게 그냥 악을 가지고 한다고 이게 전부 다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죄도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기 전에 죄가 원할 때가 있어요. 죄. 여러분 나도 원하는 게 있는데 죄도 원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 창세기서 4장에 보니까 죄가 원해가지고 우리를 고소를 해요. 한번 창세기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요 나를 원해요. 죄가 내가 뭘 내가 내게 뭘 원하냐면 내 영혼을 원하고요. 내 기쁨을 원하고 이 죄가 와서 나에게 도적질을 해요. 죽이고 뺏어가려고 와요. 그래서 죄가 와가지고 나를 밀가불 듯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와서 이 죄가 밀가불 듯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바로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고소를 하듯이 원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될 일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애 때문에 어렵고 또는 뭐 집안 문제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렵고 사업의 문제고 병 때문에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갖고 제대로 좀 교회 봉사를 하려면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만들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는데 못하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막 발을 내
그냥 발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나를 넘어뜨려요. 내 발을 딱 붙잡고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왜 그러느냐, 세상 줄을 끊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세상 줄을 끊어야 된다. 세상 줄을 팍 끊어버려야, 그래야 이게 죄가 더 이상 나에게 가물질 못해요. 내가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심, 그냥 자식에 대한 우상,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걸 쫓아서 막 가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내 앞에서 그게 나를 막 밀가부듯해요. 그래서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못해봐요. 근데 이거를 세상 줄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관심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그냥 복이 쏟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걸 원해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이래서요. 뭐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세상 좀 끊어야 돼요. 이 세상 줄을 팍 끊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내가 복받기를 원해요. 민수기서 한번 6장을 보시겠습니까? 민수기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민수기서 6장 23절부터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어떻게 한다?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하길 원하신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과 원하는 게 딱 맞으면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문둥병자도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그래 우선 자기의 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팍 내려놓고, 그런 문둥병 걸린 것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겠나, 세상 줄도 탁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딱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 전서 찾아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안 찾고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쪽에, 복받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다 행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아 영생 얻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초점만 맞으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명기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원해요. 약속의 땅을 딱 두고 너희가 들어가서 이 약속의 땅 다 가져라. 그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안 가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기도하라 내가 다 줄게. 근데 기도하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주님이 백지수표 딱 주면서 여기다가 너 원하는 거 쓰고 그리고 나서 사인 한번 딱 해서 내게 던져. 그럼 내가 줄게.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100명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예요. 기도를 언제 하나 보면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눈 비비듯이 이렇게
직장에 가서 다 같이 앉아서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서 앉아갖고 다 직장 동료들 하고 있는데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면 땡갓 이러고 끝나요. 그 땡갓이 뭐냐니까 땡큐 갓을 딱 줄여갖고 땡갓 감사합니다 다 내 사정 아시니까 뭐 이것도 기도라고 해요. 그러고선 인생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내가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네. 아니,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살아보십시오. 아이 목사님 성경에 나온 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지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간단해요. 하나님은 내게 원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같이 이렇게 합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주려고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하려고 얼마나 원했는 줄 아냐.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 보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종을 보냈는데 너희가 원하지 않냐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생을 받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쪽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함과 내 원함이 딱 만나야 돼요. 이게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도요 그게 다 원리가 있어요. 수학에 공부할 때도 공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을 때도 공식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딱 결부시키면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에다가 내가 믿음을 딱 플러스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요단강 갈라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듣고서 여호수아가 에이 갈라지긴 뭘 갈라지겠어 이러고 안 믿었으면 그 기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플러스를 해요. 뭘?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된다. 그리고 자기 원함을 하나님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선 다 옷도 깨끗이 딱 입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요단강 갈라질 거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갔어요. 갈라지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리고성을 봤어요. 그 큰 성이 무너지기 뭘 무너져. 하나님이 아무리 그랬어도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걸 딱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말씀을 듣고 거기다 내 믿음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게 원함이 하나님은 원하신다 내가 복받길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요. 한번 돌았어요 안 돼요. 아, 그 다음날 돌았어요. 또 안 돼요. 에이, 뭐, 3세 번이다! 돌았어. 3일째 돌았네. 안 돼. 때려치자.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좀 믿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에이, 믿어봤자야. 하고 포기하고. 근데 아니에요. 돌아요. 또 돌아요. 언제까지? 7번을 돌대요. 마지막에는. 7번이란 말은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한 수. 응답받을 때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하는 애가 수학을 배울 때 그 문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서 마침내 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니 참고서 보고 이것 보고 해서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믿지 나는 풀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세상 사는 원리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마지막까지 돌았어요. 마지막 날 돌았는데 안 되네. 아니다. 아주 끝날은 큰 날이니까 7번을 돌자. 막 돌았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직도.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 외치는 그 앞에서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병세가 하나도 호전되지도 않았어. 아우, 내가 이렇게 주님께 애를 썼는데도 그냥 그대로야. 또 기도했는데도 그대로야. 아이고, 목사님한테 가서 금요일날 안수기도 받았는데도 그대로야. 아이고, 주일날도 또 기도 받았는데 그대로야.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도 믿음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만드는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걸 철석같이 믿어요. 어떻게?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문둥병자 몸에다 손을 댔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그 고름덩어리 몸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너무 힘들지요. 우리 주님께 내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걸 만지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막 주님도 원하는데 안 된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한번 잠언서 13장 4절. 잠언서 1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르짖는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네. 예, 교회 다니면서도요 게을러가지고 그냥 원하는 건 많아. 그리고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는 안 해. 게을러서 안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 성실껏 일하는 것 보고 복 주신다는데도 안 해. 전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또 주를 위해서 뭐 하면 안 해요. 왜? 에이, 바쁘대요. 근데 바쁘다는 건 마음이 없어서 그러거든. 게을러요.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잠언서 10장 24절. 잠언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죄는 빨리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무조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처음 말씀 증거하실 때 회개하라 그래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리 원해도 안 되니까, 안 좋은 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죄는 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주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이번 주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